안녕하세요, 프로님입니다. 이번 영상은 촉필살기 혹은 크리티컬 아치로 불리는 기술을 쓰기 위한 입력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 조작법 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손날을 가볍게 스틱에 얹어주시고 시작해보시죠. 기본적으로 레버를 잡는 방법은 중지와 엄지로 감싸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감싸주셔도 됩니다. 파동권 연습 때 한번 말씀드렸죠. 아래 우하단 앞 이렇게 방향으로 부드럽게 굴려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엄지손가락 안 써도요. 그냥 부드럽게 쓰시면은 하나는 나갔는데 대신에 두 개를 동시에 입력을 하려면 조금 빠르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까지 한 스텝 가보시고요. 원, 둘, 그리시되 두 번만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딱 이 볼을 고정을 하고 두번 빠르게 돌려주셔도 되고요. 저는 좀 급하면은 이 엄지손가락 고정 안하고 그냥 이 손바닥으로 요거를 잡아버리고 안되겠네요. 손가락까지 같이 잡고 놀랍니다. 가끔 이렇게 나가거든요. 급하면은 그냥 단발로 쓸 때보다는 좀 속도감이 있으셔야 되니까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은 금방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기술 연습해서 되겠나?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다 보면 됩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고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원을 두 번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잡으시고. 지금 커맨드가 아래부터 시작해서 아래, 우하단, 오른쪽, 아래, 우하단, 오른쪽, 선까지 입력이 됐죠. 이게 중간에 다른 거 들어가도 크게 뭐 문제는 없고요. 정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방향만 다 들어가면 되니까 부담 없이 써주도록 합시다. 일단 왼쪽에서는 이렇게 됐고요. 오른쪽에 넘어가서 해볼까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방향이 바뀌겠죠. 아래, 좌하단, 왼쪽, 아래, 좌하단, 왼쪽. 이것도 볼을 중지와 양지 그리고 엄지를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고정을 하고 오른쪽 손가락을 딱 대시고 굴려주세요. 이렇게 원이 돌아가면은 이쪽만 두 번 돌아가주세요. 굿. 약간 좀 속도감이 느껴지실 텐데 부드럽게 이렇게 두 번만 돌려서 써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이게 익숙해져서 빨리 써야겠다 싶으면은 그러면은 손이 좀 날아가는 경향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런 타이밍이 필요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잘 써주시고 나중에 점점 익숙해지시면은 속도를 좀 빠르게 올려서 해주셔도 됩니다. 네, 왼쪽도 마찬가지겠죠? 되게 좀 빠르게 입력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물론 필요한 상황은 생기는 수는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요. 처음에는 요 정도 속도로 일단 연습을 해주시고 점차 빠르게 긴급하다 몸이 막 부른다 아 이걸 안 쓰면 내가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럴 중간에는 좀 빠르게 입력하는 거를 생각 상정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입력을 하려면은 좀 몸이 전체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바닥을 살짝 띄워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요. 야, 막 돌린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236, 236은 다 입력이 된 거예요. 빠르게 입력이 되고 있죠. 이런 식이다 보나? 느리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입력만 처음에 깔끔하게 나가면 됩니다. 일단 단발로 쓰는 기술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다음 건덕지들에서는 다른 기술과 복합적으로 썼을 때는 어떻게 입력을 할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